기억하고 있는 자와 정신나간 버섯들을 연구하다 보니 버섯의 성이란 것을 알게 된 플레이어. 정보를 얻기 위해 찾아간 카르카사는 병신이었고 낙타 택시에게 버섯의 성에 대한 얘기를 듣고 30레벨까지 노가다를 하게 되는데 30레벨을 달성한 플레이어는 전직관한테 이제 충분한 자격을 갖춘 것 같아 보인다며 부탁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도와달라고 연락이 옵니다. 부탁의 내용은 머시킹 왕국에 큰일이 났다는 겁니다. 머시킹 왕국은 헤네시스 근처에 위치한 버섯 왕국으로 선왕인 머시킹은 평화를 사랑하고 현명한 정치를 펼치던 버섯으로 명망이 높은 분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건강이 악화되어 그의 하나뿐인 딸 비올레타 공주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요양을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중간에 문제가 터진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지만 작은 사건은 아닌 것 같다고 하며 플레이어 정도면 머시킹 왕국의 위기를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합니다. 전직관은 추천서를 주면서 머시킹 왕국으로 가서 경호대장을 찾아가라고 합니다. 전직관은 머시킹 왕국의 위치를 아냐고 물어보며 괜찮다면 자신이 입구까지 보내주겠다고 합니다. 개꿀이죠. 머시킹 왕국으로 들어가서 경호대장에게 전직관이 준 추천서를 보여주면 깜짝 놀라며 네가 아니 당신이 머시킹 왕국을 구하러 온 용사냐고 묻습니다. 딱 봐도 실망한 것 같죠. 경호대장은 전직관들이 인정했을 정도면 용사 맞겠지라며 자신은 머시킹 왕실 경호를 맡고 있는 경호대장이라고 소개합니다. 지금은 임시 거처의 경비와 경호를 하고 있다고 하네요. 상황은 구리지만 머시킹 왕국에 온 걸 환영한다고 합니다. 앞쪽으로 가면 머시킹 왕국을 통수친 원인인 변절자 스포아들이 있다고 합니다. 왕국을 배신한 변절자들을 쓸어버리고 증거로 변종포자 50개를 가져다 달라고 합니다. 변절자 스포아를 썰어서 포자 50개를 가져다 주면 대단하다고 하며 용사님을 시험에 들게 해서 미안하다고 합니다. 역시 못 믿고 있었죠. 자신이 내무대신에게 얘기를 해놨으니 내무대신을 만나보라고 하며 왕국을 구해달라고 합니다. 내무대신에게 찾아가면 경호대장에게 들었다고 하며 머시킹 왕국의 위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줍니다. 아이슬랜드의 페페킹이 왕국을 침공해왔고 그 결과 왕궁을 빼앗기고 비올레타 공주마저 인질로 잡혀있는 최악의 상황이라고 합니다. 졸렬한 페페킹은 머시킹의 건강이 악화되어 공주에게 왕권을 넘기려는 순간을 노려 침공한 것 같다고 합니다. 페페킹의 멍청한 아들 주페 왕자와 비올레타 공주를 강제로 결혼시켜 머시킹 왕국을 페페킹이 먹는 것이 최종 목표이기 때문에 최우선으로 잡혀있는 비올레타 공주를 구해야 한다고 합니다. 공주를 구하려면 우선 버섯숲부터 조사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페페킹이 마법 같은 걸 써서 결계를 만들었기 때문에 성으로 들어갈 수가 없다고 하네요. 그 결계를 조사해달라고 합니다. 동쪽으로 가다 보면 보일 거라고 하네요. 깊숙한 버섯숲 결계 근처에 가면 퀘스트가 완료되고 안으로는 아직 들어갈 수 없습니다. 다시 내무대신에게 가서 보고하면 역시 평범한 결계가 아니었다고 하며 플레이어가 아니었다면 결계의 정체도 몰랐을 테니 수고 많았다고 합니다. 강력한 마법 결계를 두고 고민하는 내무대신 그 결계를 못 들으면 공주를 구하긴커녕 성에도 못 들어갑니다. 물리적인 힘으로는 안 될 것 같으니 마법 대신에게 물어보자고 합니다. 마법 대신은 성격은 좀 이상해도 실력이 좋으니 뭐라도 알 거라고 하네요. 마법 대신에게 가서 결계에 대한 이야기를 해줍시다. 마법 대신은 그 결계는 누군가 강력한 마법으로 생성한 결계라서 인위적으로 뚫기는 불가능할 거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종류의 결계를 깨는 약품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 약품은 킬라 버섯 포자라고 했던 것 같다고 하며 버섯 연구가인 스카스를 찾아가 보라고 합니다. 옆에 있는 스카스에게 말을 걸어줍시다. 스카스는 인간처럼 보이는데 머시킹 왕국의 왕립 버섯 연구가라고 하는군요. 바로 킬라 버섯 포자가 필요하다고 말하자 스카스는 그것을 어디선가 들어본 것 같다고 합니다. 잠시 생각하던 스카스는 킬라 버섯 포자를 어릴 때 책에서 본 적이 있다고 합니다. 독버섯으로부터 강한 독을 추출해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독버섯의 갓이 필요할 거라고 합니다. 그걸 구해다 주면 자신이 만들 수 있을 거라고 하네요. 그러니 스카스는 독버섯의 갓 100개만 가져다 달라고 합니다. 쉽지 않은 개수인 100개를 악으로 깡으로 모아주도록 합시다. 재료들을 가져다 주면 이제 킬라버섯 포자를 만들 수 있을 거라고 합니다.
근데 플레이어가 독버섯의 갓을 모아오는 동안 조사를 해봤는데 추가 재료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슬픈 소식을 전해줍니다. 추가 재료로 변절자 스포어의 변종 포자가 50개 더 필요하다고 하네요. 역시 메이플시 퀘스트입니다. 재료들을 가져다주면 이제 진짜로 킬라버섯 포자를 만들 수 있으니 잠시만 기다리라고 합니다. 다시 말을 걸면 킬라버섯 포자를 주며 이걸로 왕궁 탈환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합니다. 여기서 스카스한테 퀘스트가 하나 더 있습니다. 자신이 한 가지 더 부탁이 있는데 들어달라고 하네요. 사실 이 킬라버섯 포자는 스카스의 연구 성과물이 아니라고 합니다. 헤네시스에 브루스라는 NPC가 있는데 브루스와 스카스는 어렸을 때부터 친구 사이로 이 킬라버섯 포자도 브루스가 연구한 성과를 알려줘서 만들 수 있었다고 합니다. 모든 게 브루스 덕분이니 킬라버섯 포자를 하나 전달해달라고 합니다. 헤네시스에 브루스한테 가서 킬라버섯 포자 샘플을 전해줍시다. 브루스는 스카스라는 이름을 듣고 반가워하며 킬라버섯 포자 샘플을 보고 예전에 자신이 연구하던 물건임을 알아봅니다. 브루스는 재료를 구하기가 어려워서 이론에만 그친 연구였는데 스카스가 완성해서 샘플까지 보내주니 고맙다고 하며 스카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해달라고 합니다. 찐친이네요. 다시 왕국으로 가면 스카스가 킬라버섯 포자 샘플을 마법 대신에게 보고해야겠다고 하며 가서 보고하고 오라고 합니다. 마법 대신에게 가서 포자를 보여주면 플레이어와 스카스 모두 고생했다고 합니다. 이제 이걸로 버섯숲의 결계를 뚫을 수 있을 거라고 하네요. 그 전에 네모 대신이 할 말이 있다고 하니 네모 대신에게 가보라고 합니다. 네모 대신은 이제 포자 덕분에 결계를 뚫을 수 있게 된 걸 듣고 좋아합니다. 문제는 이제 성으로 들어가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결계를 뚫었지만 머시킹 왕국은 외부에서 침입이 절대 불가능하게 되어 있어서 침투가 쉽지 않을 테니 일단 성벽 외부를 조사해달라고 합니다. 이제 결계를 뚫고 들어가면 두 갈래 길이 나오는데 갈림길에서 위쪽 포탈로 들어가면 성벽이 나오는데 덩굴이 감겨있어서 딱 봐도 못 올라가게 생겼습니다. 다시 네모 대신에게 가서 보고하도록 합시다. 네모 대신은 펭귄 새끼들이 철저하게 막아놓은 것 같다고 합니다. 네모 대신은 한 가지 방법을 생각해냅니다. 가시덩굴은 버섯들이 성의 방어를 위해서 기른 건데 그걸 활용하면 성으로 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합니다. 펭귄이 만든 게 아니었네요. 가시덩굴의 가시만 제거하면 오히려 덩굴을 타고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넘어갈 수 있을 거라고 합니다. 그러면 가시 제거제를 만들어야겠죠? 가시 제거제는 엘나스 고원의 신비한 약초에서 추출한 성분으로 만들 수 있다고 하는데 마침 페페킹이 이 약초를 써서 돼지들을 중독시켜 버섯숲을 점령했다고 합니다. 이 중독된 돼지들한테서 약초 성분을 추출하기 위해 중독된 돼지 꼬리 100개를 모아서 마법 대신에게 가져다 주라고 합니다. 옛날 퀘스트 요구 개수 어마무시하네요. 저와 비슷한 몸매를 하고 있는 중독된 돼지를 잡아서 중독된 돼지 꼬리 100개를 마법 대신한테 가져가서 덩굴 가시 제거제가 필요하다고 하면 갑자기? 라고 하며 재료는 모아왔냐고 합니다. 재료를 주면 엘나스 고원의 마법 약초에 중독된 돼지 꼬리냐고 하며 이걸 페페킹은 몬스터 세뇌시키는 데 썼다고 합니다. 여기서 약초 성분을 추출해서 마법 결정을 통해 정제화하면 되겠다고 하네요. 참 쉽죠. 잠시 후 덩굴가시 제거제가 완성되고 마법 대신은 성으로의 침투 성공을 기원해줍니다. 이제부터 버섯왕국 성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때 머시킹과 네모 대신 경호대장에게 퀘스트가 생깁니다. 머시킹의 퀘스트는 결혼식 저지입니다. 플레이어의 활약을 대신들을 통해서 듣고 있다고 하네요. 자신이 못나서 성을 뺏겨 부끄럽다고 합니다. 하필 자신의 충신이었던 총리 대신도 없기 때문에 지금은 플레이어가 유일한 희망이라고 합니다. 머시킹은 페페킹을 잡고 공주를 구해달라고 하네요. 페페킹을 물리치기 위해선 그를 후비하는 예티 삼형제를 물리쳐야 하는데 힘들겠지만 알아서 하라고 합니다. 네모 대신의 퀘스트는 지금 생각해도 끔찍한 물자 조달 퀘스트와 왕국의 상징이라는 퀘스트가 있습니다. 물자 조달은 버섯들이 성에서 쫓겨나 임시 거처로 급하게 도망칠 때 병사들에게 줄 보급품을 제대로 챙겨 나오지 못했다고 합니다. 경호대장과 병사들이 오늘도 우리나라 국군 장병들처럼 열심히 활동하고 있지만 현실 군대마냥 여러가지 물품이 부족하다고 하네요. 네모 대신은 그런 경호대장을 도와달라고 합니다. 새로운 물건은 못 구할 테니 재활용할 수 있도록 망가진 투구 200개를 구해서 경호대장에게 전해달라고 합니다. 퀘스트 개수 보세요. 진짜 끔찍합니다.
또 다른 퀘스트인 왕국의 상징은 네모 대신이 플레이어한테 뭔가를 찾아달라고 합니다. 페페킹이 침공하던 당시 네모 대신은 피신하면서 왕국의 상징인 옥쇠를 챙기려고 했는데 옥쇠 보관함에 있던 옥쇠가 사라졌다고 합니다. 누가 훔쳐갔는지 모르지만 사라진 옥쇠를 찾아달라고 합니다. 이 옥쇠가 페페킹한테 넘어가면 공주의 결혼식과 버섯 왕국이 공식적으로 페페킹의 손에 넘어갔다고 세상에 공표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금고를 열 수 있는 사람은 머쉬킨과 비올레타, 통비 대신 그리고 자기 자신뿐이라고 하네요. 뻔하죠? 경호대장에게는 제임스의 행방이라는 퀘스트가 있습니다. 플레이어가 성에 진입한다는 사실을 듣고 경호대장은 자신의 동생을 찾아달라고 합니다. 이 형제는 어려서부터 부모님을 잃고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동생과 둘이서 지냈다고 합니다. 자신이 경호대장으로 취임한 이후 성에서 같이 지냈는데 이번에 대피할 때 왕을 호위하느라 동생을 데리고 나오지 못했다고 합니다. 어릴 때부터 성에서 지낸 터라 분명 어딘가에 숨어있을 거라고 하니 동생을 찾아달라고 하네요. 성에 들어가면 할 게 많습니다. 이제 아까 가시덩굴 감겨있던 성벽에 가서 덩굴가시 제거제를 사용하면 가시가 뾱 하고 사라집니다. 이제 덩굴을 타고 성 안으로 가도록 합시다. 성 안에는 투구 페페와 진위대 페페가 있습니다. 물자 조달 재료인 망가진 투구를 모아야 하는데 아까 퀘스트가 물자 조달 1이었습니다. 물자 조달 퀘스트는 2까지 있습니다. 진위대 페페의 부러진 창도 200개를 모아야 합니다. 옛날에는 왔다 갔다 하는 게 매우 귀찮았기 때문에 한 번에 모아서 가는 게 편했습니다. 재료를 모으면서 진행하다 보면 성탑 안에 숨어있는 제임스를 볼 수 있습니다. 제임스는 이곳을 빠져나갈 방법이 하나 있다고 하는데요. 투구 페페의 투구를 구해다 주면 그들처럼 변장해서 빠져나가겠다고 합니다. 투구 페페의 투구를 구해주면 제임스는 드디어 집에 갈 수 있다고 하며 감사하다는 얘기와 함께 혼자서 탈출해버립니다. 이제 페페킹을 잡아야 되는데 화이트, 골드, 그레이 이렇게 세 종류가 있습니다. 파티를 만들어서 들어갈 수 있으며 랜덤하게 페페킹이 한 마리씩 나옵니다. 근데 이게 진짜인지 기분 탓인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그레이 페페킹이 존나게 안 나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페페킹을 잡으면 잡템이랑 이런 직업별 박스가 하나씩 떨어졌었는데 제 기억에는 다섯 직업 박스가 한 번에 다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근데 누가 이 박스를 하나라도 먹으면 나머지 4개가 사라졌었습니다. 어렸을 때 박스 먹으려고 파티 고자 시고 G키를 존나 눌렀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 박스에서는 페페 킹템이 일정 확률로 나왔던 것 같습니다. 물론 물약 같은 것도 나왔죠. 어쨌든 이렇게 페페킹 세 종류를 다 잡으면 결혼식장 열쇠를 얻게 되고 비올레타를 구출하러 갈 수 있게 됩니다. 결혼식장으로 가면 결혼식장에는 페페킹, 주페왕자, 비올레타가 있습니다. 비올레타는 플레이어를 보고 구하러 올 줄 알았다고 하며 눈물을 흘립니다. 공주는 자신의 아버지 안부를 물어보고 안전하다는 얘기를 듣게 됩니다. 페페킹은 아직 안 끝났으니 가드 올리라고 하는데요. 이 버섯왕국 침공 사건에는 흑막이 있다고 합니다. 비올레타는 총리 대신이 흑막이며 그를 없애달라고 합니다. 제 기억에 총리 대신도 잡고 나가고를 반복할 수 있어서 레벨업 할 때 노가다를 했던 기억이 있는데 맞나 모르겠습니다. 총리 대신은 체력만 좀 높고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총리 대신 와사바리를 턴 다음 페페킹한테 목숨은 살려줄 테니 아이스랜드로 꺼지라고 말하는 플레이어. 아이스랜드로 꺼지기 전에 페페킹을 털었다는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왕관을 두고 가라고 합니다. 페페킹은 그렇게 퇴장하게 됩니다. 이제 공주한테 퀘스트가 세 가지 생깁니다. 공주의 정체, 되찾은 옥새, 잔당소탕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공주의 정체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주는 왕국을 구해줘서 고맙다고 하며 뭐라 말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얼굴을 못 보여주는 걸 이해해달라고 하는데요. 어릴 때부터 공주의 미모에 반한 남성들 때문에 여태껏 가족 외에는 얼굴을 보여주지 않고 살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 여자한테도 얼굴을 보여주기 어색해졌다고 하네요. 하지만 왕국을 구한 영웅에게 뒷모습만 보여주는 것도 예의가 아닌 것 같다고 하며 용기 내서 면상을 보여주겠다고 합니다. 여기서 뒤만 보고 있던 비올레타가 앞으로 돌아보지만 연출상 말풍선으로 얼굴을 가립니다. 하지만 느리게 보면 큰 남자의 얼굴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버섯 세계에서의 미의 기준인 것 같다고 하네요. 이제 머쉬킹한테 사정을 설명해야 하는데 아무 증거 없이 총리 대신이 통수쳤다고 말하면 머쉬킹은 믿지 않을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 증거로 이 휘장을 가져가라고 합니다.
페페킹의 왕관도 가져가서 항복의 징표로 받아둔 것이니 보관해 두었다가 외부에 페페킹의 만행을 알릴 때 사용할 수 있을 거라고 합니다. 다음은 되찾은 옥새입니다. 총리 대신을 해치웠을 때 그가 훔쳤던 옥새를 비올레타가 챙겼다고 합니다. 네모 대신에게 가져다 주면 된다고 하네요. 네모 대신에게 가져다 주면 고맙다고 하며 끝입니다. 마지막으로 잔당 소탕입니다. 페페킹은 물러갔지만 아직 성 구석구석에 짜바리들이 남아있다고 합니다. 마철루 3에 있는 보안실에 가서 잔당들을 털어달라고 합니다. 마철루 3에 안 들어가지던 포탈이 이제는 들어갈 수 있으며 안에서 투구 페페를 잡으면 퀘스트가 완료됩니다. 이제 다 털고 머시킹에게 돌아가면 정말로 페페킹을 물리쳤냐고 하며 놀랍니다. 총리 대신이 통수쳤다고 말하지만 역시 머시킹은 믿지 않습니다. 플레이어가 휘장을 보여주자 진짜였냐고 하며 신하와 가족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자신의 잘못이라고 합니다. 머시킹은 사건이 종결됐으니 하루빨리 왕궁을 복원해야겠다고 하며 머시킹의 레더글로브를 줍니다. 이 장갑은 머시왕국 대대로 전해져 내려오는 가부와 같은 장갑이라고 하며 유용하게 써달라고 합니다. 모든 퀘스트를 완료하면 버섯왕국 수호자의 훈장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옛날 버섯왕국 퀘스트는 모두 끝이 나게 됩니다. 버섯의 성은 2009년에 출시된 테마 던전입니다. 제 기억엔 이게 최초의 테마 던전이 아니었나 싶네요. 퀘스트 재료들도 어마어마하고 그 당시에는 데미지도 잘 안 나왔기 때문에 생각보다 오래 걸렸었습니다. 이후에 패치를 통해서 퀘스트 재료들은 요구량이 줄어들었습니다. 2013년 12월 테마 던전이 잠기게 되었고 약 반년 뒤인 2014년 5월에 꽃보다 비올레타로 리메이크되어 출시되었습니다. 지금 할 수 있는 버섯왕국 테마 던전이 바로 이 꽃보다 비올레타입니다. 옛날 버섯왕국은 스토리도 괜찮은 편이었습니다. 억지 웃음이나 감동을 짜내지 않고 오글거리는 부분도 없죠. 약 10년이 지난 지금 봐도 나쁘지 않은 스토리입니다. 리메이크된 버섯성은 쉽지 않습니다. 머시킹의 레더글로브는 버섯왕국 대대로 내려오는 갑옷 같은 장갑이라고 하는데 손가락도 없는 버섯들이 왜 인간 손에 맞는 장갑을 가지고 있을까요? 버섯의 조상들이 인간이었을까요? 하지만 그럴 리는 없으니 아마 먼 옛날 버섯의 조상 중 누군가가 인간과 친구였거나 인간에게 도움을 주면서 친한 관계를 유지했고 우정의 표시를 받은 인간의 장갑을 갑옷처럼 물려주던 게 아니었을까 싶네요. 물론 이건 제 상상입니다. 근데 그래도 되지 않나요? 이걸로 스토리 하나 짤 수 있겠다 이 스토리팀들아.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는 현재 버섯왕국 퀘스트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